안녕하세요. 요모 남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아시죠? 푸시업의 올바른 자세하고요. 삼두에 느낌이 올수 있는 푸시업 방법, 그리고 어깨에 느낌 올수 있는 푸시업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업의 기본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푸시업은 맨몸 운동 중에서 정말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푸시업을 제대로 하시다 보면 손하고 발만 바닥에 닿아 있고 몸이 떠 있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안 주면은 몸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부에 알아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팔도 되고 가슴도 되고 복부도 되고 코어 안정성도 되고 다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맨몸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바른 자세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추천드리는 자세는 손의 위치를 가슴 쪽에 놔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가 몸에서부터 이렇게 90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딱 중간 45도 정도에 위치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의 위치는 가슴 쪽 라인이에요. 그리고 가슴 쪽에서 일자가 아니고 여기서 살짝 벌어지는 정도. 손을 딱 폈을 때 이 겨드랑이 시작되는 부위가 엄지손가락 좀 위치하게 이 정도 잡는 편이에요. 위하고 제일 밑하고 이 가운데 쪽 한 45도 정도 위치하게. 그럼 손의 위치는 어깨 쪽이 아니고 약간 내려오는 위치, 가슴 쪽 라인에서 잡으시면 되고 엄지손가락 라인이 겨드랑이 쪽까지 가게 이렇게 잡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기본 베이직 추천드리는 거는 가슴 쪽 라인에서 그대로 엄지손가락 겨드랑이 시작되는 점에서 그대로 펴라 그랬죠? 펴고 내렸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내렸다가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있습니다.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죠? 여기서 허리가 이렇게 처져요. 상체만 하는 거지. 여기서 배에다 힘을 딱 주고 그렇다고 이렇게 엉덩이가 솟아오르는 건 아니에요. 엉덩이에 힘을 빡 줘요. 엉덩이에 힘을 쫙 조여주고 일자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갔다가 우샤 쭉 올라오는 거죠. 쭉 위치 한번 봐볼게요. 자, 밑에 위에 푸시업 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가슴 부위까지 내려오시고요. 팔꿈치 내려오면 자동으로 팔꿈치가 내려가. 이 상태에서 이 정도 각도로 푸시업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허리가 처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하시면 되고,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서 허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엉덩이는 들었는데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 이렇게 됐던 게 우와 이렇게 딱 조여져요. 거울 한번 보고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엉덩이에 힘을 빡! 그다음 허리 처지면 안 돼요? 올려서 엉덩이에 힘을 빡! 주고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베이직 푸시업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 삼두근이 자극 오는 푸시업 방법. 아까 기본보다 조금 더 팔이 내려올 거예요, 아마. 내려가면은 팔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겨드랑이에 쫙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면 자동으로 팔은 이렇게 되겠죠, 진행이.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붙어서 내려가죠?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팔의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면, 내려갔잖아요. 원래는 몸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팔 삼두만 느끼시고 싶으시면 내려갔죠? 팔만 올리세요. 약간 몸이 처져 있죠? 그렇지만 팔에는 부하가 엄청 많이 가요. 내렸죠? 팔로만 피는 느낌. 그리고 이 동작은 손바닥의 이쪽 밑에 아래쪽 부분, 손바닥에 느낌을 갖고 밀어주시면은, 밀어주면 삼두의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고 올려주고, 붙여주고 올려주는데 팔에 더 느낌 많이 오고 싶으면 내려갔다가 팔만 펴. 내려갔다가 팔만. 자, 그러면은 벌써 맨몸 운동으로 푸시업만으로 가슴도 자극할 수 있고 팔 삼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깨 같은 경우, 집에서는 맨몸으로 어깨 운동하는 게 좀 많이 없어요. 덤벨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데, 지금 이 동작 아시면은 어깨도 맨몸 운동으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 덤벨 숄더 프레스 있죠? 이렇게 덤벨을 들고 들어 올리는 게 어깨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돼요. 밀어내는 거구나. 어깨를 밀어내는 거구나. 아, 이게 그대로 한번 와볼까요? 그대로? 그대로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어깨로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거. 한 모습 한번 볼까요?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엉덩이를 더 많이 들어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그 다음에 이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대. 그 다음 밀어주면 돼. 팔은 조금 넓게. 넓게 해서, 하나, 둘, 넓게 해서, 셋, 머리 박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어깨를 밀어주세요. 어깨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덤벨 프레스 했던 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깨가 자극 오는 푸쉬업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꿈치가 떨어지게끔 완전히 더 들어주세요, 엉덩이. 왜냐? 이 팔에, 이 앞쪽으로 무게를 다 실어버리는 거야. 어깨 느낌 오게. 팔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좁게 잡으면 또 삼두가 자극돼요. 넓게 잡아주세요, 이거는 약간. 넓게 잡고, 엉덩이 많이 들어주고, 무게를 실어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 뒤에 무게가 있단 말이야. 뒤꿈치를 밀어서 앞으로 다 실어줘. 그 다음 고개 숙여서 정수리를 바닥에. 그 다음에 내리는 것보다 밀어주는 느낌에서, 자, 오늘 간단하게 푸쉬업 기본 베이직하고 삼두에 오는 푸쉬업 방법, 어깨에 오는 푸쉬업 방법, 이렇게 알아봤어요. 세 가지를 5세트씩만 해도 15세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는 자기가 못하는 지점까지. 항상 포기 시점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푸쉬업만으로 건강 한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